달 정도 지나가니까 뭐 왜 두 달이나 지나서 뭐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또 책망을 하시는 그런 국민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아마 이 부정선거의 문제는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마도 불거질 겁니다. 이게 결코 여기서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서울시장이든지 각 도지사들 이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근데 그런 선거도 이제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선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선거와 더불어서 아마도 개헌에 대한 찬반 문제가 같이 들어갈 거고요. 그 개헌 안에는 내각제나 연방제에 대한 문제가 꼭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국민 찬반을 묻는 선거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이번 5구 대선에 대한 이 부정 문제가 거론이 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소송을 냈지만 야 이거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저 법원이 법도 무시하고 판결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 국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내용만 알면 참지는 않는다. 이 불의를 보고 넘기지는 않는다.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희망조차 없는 나라라면 우리가 정말 살기 힘든 나라죠. 그래서 우리 저 주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알리는 것. 주변에 알리는 일이 일단 최선입니다.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을 대신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가시는 우리 저 유튜브 기자님들 정말 역할이 큽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오늘 저기 나라 살리기 방송하고 또 호루라기 방송 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엄마 방송. MFM 엄마 방송. MFM 엄마 방송. 아, 노대리는 왜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부산까지 우리 좀 이제 수고를 해주신 기사님을 안전운전을 위해서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저 오늘 연설은 지난번 우리 대구 때도 내려 같이 내려서 고생 주셨다 우리 윤용 교수님 예 잠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정권이요 아주 기기 묘묘한 정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문재인을 언제 볼 때마다 이게 아주 스마일 아주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너그러운 사람 이제 그런 표정을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서민적으로 근데 이게 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예,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무지한 이 친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청와대를 완전히 그 홍위병처럼 완전히 자기 부하들로 쫙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서 전교조를 앞세우고 그냥 치가 떨리는 이러한 식으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선거는 이건 완전히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은 화살처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흘러가죠.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그 다음에 저 무리를 아껴준다는 당도 관심이 없죠. 상당히 고독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난관이 이만저만이 여러 가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방은 아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국민을 속여먹고 이루 상상할 수